안녕하세요, 남녀입니다. 오늘은 소금빵 특집입니다. 윗줄에 4개랑 요아이 이렇게 5개는 노티드에서 나온 크림 소금빵 종류고요. 여기 앞에 있는 이 2개는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왔어요. 너무 맛있겠다.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스타벅스에서 사온 소금빵입니다. 뒷면. 반갈.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희누유. 고소한 맛이랑 소금 짠맛이 많이 나요. 얘는 매장에서 데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데워달래가지고 데워서 포장해 왔는데 오면서 한 30분 정도 걸렸고 여기서 준비하면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데운 게다 식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. 그 자리에서 바로 데워가지고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엄청나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전형적인 소금빵 맛인데 왜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음료랑 같이 먹기에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너무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소시지 프레첼 소금빵 뒷면. 저는 소금빵 뒷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소세지 냄새가 소세지 냄새랑 플러스로 홀그레인인가? 그 냄새가 같이 싹 나요. 이 느낌 자체는 소금빵이랑 전혀 다르고 그냥 소세지 빵에 더 가까운데 소금빵의 주 매력이 짠맛이잖아요. 얘도 짠맛이 주 매력이어가지고 소금빵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시지가 되게 괜찮은 거쓴것 같아요. 얘도 매장에서 데워가지고 바로 먹어야 돼요. 그리고 일반적인 소시지 빵보다는 좀더 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그 다음 요아이는 노티드에서 사온 우유 크림 소금빵. 소금이 꽤나 큰게 큼직큼직하게 올라가 있어요. 우유 크림이랬는데 약간 커스터드 향도 살짝 나요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일단은 겉에는 바사삭하고 안에는 촉촉한데 크림이 부드럽고 달달한 커스터드 느낌 나는 우유 크림이어가지고 단짠 조합이 진짜 좋아요.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완전 맛있다. 기대돼 기대돼. 그 다음은 황치즈 크림 소금빵. 얘도 진짜 겉에 윤기가 좌르르르르 하거든요. 너무 맛있겠다 진짜. 샛노랗네. 완전 주황 색깔. 기대돼. 뽀또 맛인데 짠맛이 조금 더 추가된 뽀또 맛? 겉에 까삭까삭한 거 이런 거 좋아.
노티드는 겉이 약간 바게트스러운 까샥까샥한 느낌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게 좀 쪘거든요? 근데 바로 구워가지고 먹었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. 식어가지고 그게 안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질감만 봐도 차이가 나긴 해요. 얘는 일반적인 빵 같고 노티드가 약간 바게트 느낌. 그 다음은 피스타치오. 완전 좋아. 피스타치오. 영상에서는 조명받아가지고 색깔이 많이 날아간 것 같은데 약간 연두빛이 돌아요. 제가 피스타치오를 좋아한단 말이죠. 기대돼. 잘 먹겠습니다. 완전 피스타치오. 저는 우유 크림 먹고 황치즈 먹었을 때 크림 양이 적어졌길래 아 우유 크림만 크림이 많고 나머지 애들은 크림이 좀 적으려나 싶었는데 피스타치오는 또 많아요. 황치즈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. 어쩌면 직원분이 수제로 넣다가 양 조절에 실패한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. 맛있습니다, 피스타치오도. 크림이 달달한 피스타치오 맛 제대로 나고요. 아무래도 치즈치즈한 요아이는 치즈 자체가 짠맛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짠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얘는 짠맛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고 좀 적절히 섞이는 느낌?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유크림이랑 황치즈보다는 피스타치오가 소금빵이랑은 많이 어울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? 근데 그게 약간 순위로 따졌을 때 그런 거고 크림 자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은 모카번 연유 크림 소금빵. 연유 크림이래요, 연유 크림. 크림 밑부분에 약간 모카 색깔이 깔려 있어요. 모카번 냄새 너무 좋아. 맛있게. 우와. 밑에 깔린 게 커피 크림인가 봐요. 맛있다. 저는 이 겉에가 모카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만 소금빵이고 모카본 맛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소금빵에다가 이 모카본 껍질을 입혔는지 은은하게 짠맛이 같이 나요. 근데 아무래도 모카랑 안에 크림이 달달하다 보니까 짠맛이 좀 미세한 느낌? 그래서 모카본 좋아하시는 분들, 모카 크림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소금빵 느낌 나는 애들 찾으시는 분들은 나머지 애들 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맛보기 반쪽씩은 다 먹어봤거든요? 순위 먼저 뽑고 남은 거를 천천히 즐기겠습니다. 일단 스타벅스랑 노티드를 비교를 하자면 달달한 간식 좋아하는 저한테는 노티드 쪽이 더 맞거든요? 근데 도넛이나 크림빵 같이 달달한 빵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카페에서 커피랑 같이 먹는 빵을 즐기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저의 원픽은 무엇이냐면 우유, 생크림, 소금빵. 아,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요게 생짜로 왜 하나가 더 있냐면 이렇게 네 종류를 다 사면 하나를 랜덤으로 더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았어요. 그래서 얘는 안 먹은 게 아니라 요 애랑 똑같은 거. 얘가 저의 원피입니다. 맛있어. 아무래도 소금빵이 뭔가 삼삼하게 즐기기 좋은? 그래서 다른 크림들도 다 맛있긴 하지만은 약간 퓨어한 느낌으로다가 우유 생크림이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
그리고 다른 크림 소금빵보다 우유 생크림 소금빵이 소금빵 본연의 맛이 제일 잘 나는 것 같아요. 얘도 다시 먹어볼까요? 그냥 스타벅스 소금빵? 근데 확실히 크림 들어간 애들보다 버터 맛이라 해야 되나? 소금빵 먹을 때 즐기는 그 고소한 맛에 소금 뿌려진 그 맛이 진짜 잘 나는 것 같아. 매장에서 데워졌을 때 바로 먹었으면 어쩌면 얘가 1등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 다음은 피스타치오. 지금 먹는 순서 약간 순위일지도? 밑에 바삭바삭해. 소금이 몰려있었나봐요. 짠맛 제대로다. 황치즈. 얘는 크림 맛이 엄청 강해가지고 좀 물려요. 왜 이렇게 강하지? 아까 잘라서 먹었던 그 면에는 크림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? 근데 여기에 다 몰려 있었나 봐요. 크림이 많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. 크림을 미안하지만 소금빵은 자고로 은은한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너무 세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